이게 회화나무 열매인데요. 이건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놔두면 지금 보시면은 앞에도 회화나무가 있거든요. 새들이 와서 열매를 따 먹고 목마르니까 와서 여기서 물을 먹거든요. 그걸 이제 이렇게 모아서 저는 이제 요걸 새들이 똥을 싸면 회화나무 씨앗을 먹고 새들이 똥을 이렇게 싸면 이제 그 열매들이 이렇게 남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과육을 먹나 봐요, 녀석들이. 이제 근데 뭐 루아 커피도 사양 그 고양이가 커피 열매 중에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녀석들도 뭐 나름대로 맛있는 거를 먹겠죠. 잘 익은 거를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 회화나무 열매가 약효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겨울에 가을에 이제 익고 열매가 익고 겨울에 이제 새들이 얼음이 얼고 추우면 물 마실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물을 놔두면 이제 여기서 와서 물을 먹거든요. 그럼 녀석들이 이제 똥을 싸고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모아놨다가 하루에 한두 개씩 두세 개씩 이렇게 뭐 먹습니다. 일석이조죠. 새들도 좋고 저도 좋고. 예.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봤습니다. 회화나무 열매 여러분들도 혹시 찾아보시고 여성분들한테도 되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